네, 우리 수원특례시 총선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특례시장 이재준입니다. 오늘 이 귀한 교육 포럼 참석해 주신 학부모 여러분, 또 선생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장님께서 이 제안서를 잘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토론한 말씀들을 잘 새기는데요. 그 아웃라인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이 주신 말씀, 메시지를 갖고 꼼꼼히 채워나가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그동안 잘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6위, 무역수출 6위입니다. 경제대국으로는 10위권에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저희와 대화를 원합니다. 저희와 교류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동안의 대한민국 위상이 확 달라졌다는 거죠. 왜 달라졌을까요? 그건 저는 교육정책을 잘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혁신을 해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갑니다. 또 청소년들이 여러분들의 지금 약간의 불편한 삶, 행복하지 않는 것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정책 새로운 비전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이 3대 영역, 6개 과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3대 영역은 진로 진학 한 분야와 온 세대 플랫폼, 그리고 시민성장 분야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청소년의 진로 진학, 수원시가 책임 지려고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성장 단계별로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들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것을 단계별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다양한 진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11개 청소년 시설을 거점으로 해서 117개 청소년 청개구리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청개구리 시설이 뭐냐? 학부모와 학생, 교사, 또 다양한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서 교육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진로상담이나 진로체험 교육상담, 또 맞춤형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지금 챗 GPT 그리고 AI 인공지능, 로봇공학, 이런 다양하게 호기심 많은 분야를 교육시키는 과정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들과 학부모 그리고 마을과 함께 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의 온 세대 통합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일부 공간, 지금 여기 우리 우만동에 있죠? 그 공간을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 또 교사들이 회의와 소통, 만남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요. 또 아까 117개의 청개구리 소통 공간을 또 그렇게 소화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시민이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명 청개구리 스펙이라고 해서요. 스토리가 있고 프레스가 있고 펀드가 있고 경험이 있고 클래스가 있는 다섯 가지를 정리하는데요. 네 개의 기관, 두 개의 주체,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수원시 교육지원청, 또 학교, 또 우리 청소년 재단이 연합해서 이것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청소년과 학부모들 양갈래로 우리가 1,000명 이상을 했었는데요.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의 가장 큰 욕망은 진로체험과 진로상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학부모들에게도 진로상담, 진로체험을 하게 하고요. 청소년들에게도 같은 경험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또 여러분이 선택할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 미래가 곧 대한민국 미래입니다. 우리 수원시의 미래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전 인류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역 수출 6위, 경제성장 10위권에 있는 대한민국, 특히 특례시, 100만 인구가 넘는 특례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지치고 힘들고 그러시죠? 그걸 저희 어른들,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수원 씨가 여러분들이 꿈꿀 수 있는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